나팔수들이 시범삼아 연주를 시작한 순간 굉음과 함께 폭탄이 터졌고 한국 정부 수행원 17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는데요.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온 국민을 화나게 한 일이 있었죠. 바로 북한이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날렸음을 알려주는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지난 5월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됐을 때는 뭐가 들었을지 몰라 두렵기도 했지만 오물풍선의 정체가 밝혀지고 나자 하다하다 쓰레기를 보내냐라는 황당한 반응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북한의 민폐는 현실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행정처 전산망을 해킹, 무려 1014GB 규모의 데이터를 탈취했기 때문이죠. 북한은 초등학생 때부터 해킹 전문반을 구성, 과학 천재들을 모두 해커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나 데이터 탈취는 물론 댓글 공작으로 사회 갈등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훔쳐간 암호화폐 액수만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피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합동 사이버 보안 지침까지 발표한 상황이죠. 그렇다 해도 결국 사이버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다 보니 사이버 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사이버 보안도 무척 중요하겠죠. 그래서 랭킹스쿨이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요즘 같은 세상, 계정 하나만 해킹당해도 일상이 마비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하지만 이게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설망으로 기기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서프샤크 VPN인데요. 서프샤크 VPN은 100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VPN 기기의 실제 위치를 가상 위치로 변경, 공격자가 나의 실제 위치나 IP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피싱 시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죠. 또 다른 장점은 데이터 암호화입니다. 서프샤크 VPN은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험한 광고나 트래킹을 완전히 차단하는데요. 엄격한 로그 비저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기록도 남지 않죠. 더불어 기기의 위치를 바꿔주기 때문에 검열을 피하거나 전 세계 쇼핑몰을 넘나들며 국경 없는 온라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 서프샤크 VPN! 영순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랭킹스쿨이 또 이벤트를 들고 왔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린 QR코드를 통해 해당 링크에 접속하시거나 쿠폰코드 랭킹스쿨을 입력하시면 서프샤크 VPN을 무료로 4개월 더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서프샤크 VPN과 함께 해킹 걱정 없는 인터넷 즐기시길 바랄게요. 오물풍선에 전 세계를 향한 해킹 공격까지. 북한은 점점 전 세계의 외톨이 국가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사실 북한이 왕따를 자처하는 민폐짓을 저지른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북한이 전 세계적 왕따가 된 사건 탑 3.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3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대한민국과 북한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83년,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전두환 대통령은 대대적인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서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6개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그 첫 순방국은 한국과 교류가 거의 없었던 버마, 현 미얀마였는데요. 표면상 중립을 표방하긴 했지만 북한과 친근한 관계였던 미얀마를 확실히 우호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무사히 미얀마에 도착한 다음 날 첫 공식 일정은 미얀마의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묘소에 참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방문을 앞두고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등 정부 수행원들과 기자가 먼저 묘소에 도착했죠. 그렇게 대통령 도착을 기다리며 나팔수들이 시범삼아 연주를 시작한 순간 굉음과 함께 폭탄이 터졌고 한국 정부 수행원 17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현장이 너무나 처참해 뉴스에 방송되지도 못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는 다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북한 공작원을 보냈던 것인데요. 명백하게 전두환을 노린 폭탄이었지만 우연한 스케줄 지연으로 대통령은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 행사 진행 전 시범삼아 연주한 나팔 소리를 들은 북한 공작원들이 대통령이 도착한 줄 알고 폭탄을 터뜨렸으며 천운으로 대통령이 암살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대부분은 이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1.21 사태 등으로 암살을 시도한 전례는 있지만 적어도 두 사건은 대통령만을 노린 반면 이 사건은 정부 핵심 인물들까지 없애 국가 혼란을 야기하려는 목적이 명백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남의 나라에서 독립 영웅을 기리는 성지를 참혹하게 파괴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분노를 사기에도 충분했는데요. 결국 이 사건으로 미국 등 세계 69개국은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코스타리카, 서사모아 등 여러 나라가 북한과 단교했으며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수많은 국가들은 북한을 향후 절대로 수교할 수 없는 나라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 국가이자 북한의 우호적이었던 미얀마 역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함과 동시에 범죄 집단인 북괴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을 뿐만 아니라 북괴 정권의 승인 자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죠. 거기다 하마터면 북한과 엮여 공범으로 오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분위기에 해당 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례적으로 미얀마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정중히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2위 칼기 폭파 사건. 체제 경쟁 끝에 지는 해가 되어버린 북한과는 달리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까지 성공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었던 대한민국. 이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작전을 펼쳤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남의 나라의 성역과 다름없는 묘소에 폭탄을 설치해 암살을 시도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현재 올림픽을 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방해 공작은 먹히지 않았고 올림픽을 불과 1년여 남겨둔 1987년 11월 29일 북한은 충격적인 작전을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타겟은 이라크 사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아부다비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대한항공 항공기. 세계 각국의 탑승객이 타있는 이 항공기를 상대로 끔찍한 테러를 벌인 것이죠. 사건 전 북한은 두 명의 공작원을 소련으로 파견,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폭발물을 전달받은 후 위조된 일본 여권으로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해 몰래 폭탄을 설치했죠. 이들이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에 내려서 도피하는 동안 위험물을 싣고 한국으로 향하던 비행기는 인도양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공중폭발로 비행기 탑승자들이 전원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으며 북한은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의 10배에 달하는 117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다행인 것은 북한 공작원 2명이 끝내 도피하지 못하고 검거되었다는 점인데요. 두 사람은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체포됐고 그중 김승일은 즉시 약을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똑같이 약을 섭취한 김현희는 재빨리 빼앗기는 바람에 실패해 곧바로 대한민국에 압송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서울올림픽 이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 전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있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에 시한폭탄을 숨겨 일가족 4명과 직원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는데 아시안게임 개막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이었기에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바 있었죠. 이후 1년 만에 115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며 북한 정부는 본인들의 야비함을 전 세계에 드러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했고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서 북한은 본격적인 외톨이 국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1위 김정남 피살 사건. 2011년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정권을 잡게 된 김정은 권력 승계 당시의 불안정한 정치 기반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김정은은 집권 초기 많은 수의 고위층 인사들의 목숨을 빼앗는 공포 정치를 펼쳤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이었죠. 장성택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최고 실권자로 예상될 만큼 실세 중의 실세였지만 중국 방문 때 김정일 위원장의 후임으로 김정남을 추대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이를 밀고 당해 숙청됐는데요. 이때 장성택이 언급한 김정남은 김정일의 숨겨진 장남으로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되기도 했었죠. 그는 장성택이 죽은 뒤 3년이 지난 2017년 북한에 의해 암살됐는데요. 문제는 이 암살이 단순히 김정남의 목숨만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을 습격, 화학 무기를 얼굴에 발라 암살에 성공했는데요. 김정남은 고통을 호소하며 공항 의무실에 찾아갔다가 15분 만에 사망했죠. 이때 북한이 사용한 화학 무기의 정체는 바로 VX. VX는 호흡기는 물론 입으로 섭취하거나 피부에 흡수되는 식으로도 신체에 침투하며 노출되면 수분 만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화학 무기라고 합니다. 이렇듯 화학 무기로도 사용될 만큼 확산성이 높은 VX를 수십만의 사람이 오가는 국제공항에서 사용한 것이죠. 아무리 막 나가는 북한이라고는 하지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마저 위기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테러나 다름이 없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건 직후 공항과 김정남이 이동했던 병원 일부 구간이 VX에 오염됐고 즉시 폐쇄 후 화학 부대가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극대노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를 즉시 소환했는데요. 소환된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사과나 해명은커녕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결탁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이어갔고 결국 40년 최우방국 말레이시아는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럽 연합 또한 제재안을 발표했으며 미국 역시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로 타격을 입혔다고 하네요. 사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개방적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중국, 루마니아,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만 명의 청년을 해외로 보내 선진 문명을 배워오라는 특명을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본인들의 체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욕심에 북한은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넌 채 전 세계의 왕따가 되어버렸는데요. 오랜 기간의 대북 제재로 최소한의 경제조차 돌아가지 않는 북한.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진 채 북한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일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영순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서프샤크 VPN을 무료로 4개월 더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들 확인해 보시고 보다 안전한 인터넷 생활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랭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